그렇습니다. 제가 왔는데요. 뭔가 계속 기울어져 있어서 좀 맞춰보자. 이걸 이쪽으로 좀 뺄까? 아까 그거 뭔지 아세요? 약간 여기 이 선이 뭔가 딱 안 맞춰져 있는 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이거다. 그렇지, 이거였네. 이 밑에가 일자인 게 좋을까? 위에가 일자인 게 좋을까? 이렇게 해서 잠깐만 세수하라. 어? 뭔가 된것 같다, 그죠?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예. 뭔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해도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없네요. 뭔가 되게 먼 거 같지? 저 왔습니다. 작은 게 더 잘 보겠다.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네. 많이 오늘 어떠냐고요? 뭐 오늘 그냥 눕고 싶고 그렇죠. 뭐 여느 때처럼. 잠깐만 또 약간만 이쪽 오면 되게 좋겠다, 그쵸? 잠깐만요, 여러분. 뭔가 약간만 잠깐만 이쪽으로 보죠. 이렇게. 아, 이게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풀어서 약간만 여기서 딱 잠그면은 딱 내가 풀어놨었네. 됐다, 그쵸? 이거지. 네,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못다한 게 있죠? 뭐 이것도 있고 오늘 새로운 걸로 또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뭐 사실 이거는 둘째치고 이제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키우는 건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약간 대각선으로 있어야 되나? 네. 뭐라고? 아까 너무 무서워서 저좀 달래주세요. 네. 아. 뭐. 아무튼 간에, 네. 뭐, 여러 가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 아마 제가 준비한 앨범은 미리 다 얘기하고 시작하자. 뭐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앨범은 한 3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들이랑 좀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놀수 있고 즐겁게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네, 전달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네. 뭔가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이런 얘기를 먼저 빨리 좀 전달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사실 거창하게 시작도 아니고 예전에 이거 만들고 있었는데 못 만들고 있었던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좀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네요. 근데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 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네,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만 있어도 사실 너무 이쁘긴 한데, 오늘 만약에 뭔가를 더 한다면은, 좀 여기랑 잘 어울리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솔직히 이거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고요. 보라색도 어울리지 모르겠는데, 흰 색깔을 하자. 흰 색깔 하고, 뭐 이거는 봐서, 이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새로 준비한 거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러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이거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거 계속 못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네.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10초만 사귀자고요? 곧 끝날 텐데 이제 7초 남았습니다. 6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밥은 오늘 먹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밥잘 챙겨 먹었습니까? 오빠 왜 예쁘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더 예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빠랑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 줄래요? 아유, 너무 너무 응원합니다. 밥잘 챙겨 먹고 공부하시길 바래요. 오늘 몸이 안 좋으니 널 보니 금방 나을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오길 너무 잘했네요. 지민 치아 교정하네. 아, 이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활동을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치아를 교정하는데 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뭔가 저도 이 자일리토를 좀 숨기고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 더 씌우는 방법이 있고 깎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뭐야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뭐또이 이거 뭐였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 꽂고 있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뭐 사실 앞에 두 가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교정을 하거나 꽂는 걸 하거나 했는데, 이제 교정을 하기에는 뭔가 안에다가 하든 밖에다 하든 밖에다 할수 없고 안에다가 하면은 뭔가 이거 말하고 하는데 약간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속 고민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민아 아직도 B랑 많이 싸워? 태용이랑 저랑은 이제 막 싸울 일이 없는데요. 어렸을 때나 싸우는 거죠. 태용이랑 저랑 싸울 일이 뭐 있겠어요? 네. 지민이 뭐 먹었어? 저는 오늘 김치찌개랑 돼지 불백을 먹었어요. 사실 최근에 다이어트 하고 있다가 네, 좀 너무 일찍 빼놓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오늘 한 끼는 먹었습니다. 결혼은 언젠가, 예. 지금 결혼하기는 너무 바쁩니다. 보고 싶어. 아, 아직도 이런 게 있군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길게 와서 그런지, 뒤에 누구야? 이거는 이제 좀 이제 한참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 오빠는 잘 계시나요? 그래도 저도 많이 궁금하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멤버들한테 연락 오고 가끔 전화 오고 뭐 그렇게 서로 안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진영.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네. 나를 본적 있니? 나를 본다면 노래를 부탁해. 꼭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이런 글들을 보니까, 실시간을 보니까 되게 귀여우시네요. 네. 레고 새로운 거 사냐고요? 예, 오늘 한번 해보려고 일단 준비는 했거든요. 이제 곧 뭐, 한참 남은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초콜릿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건가 봐요. 발렌타인스 브라운 베어라고 돼 있네요. 발렌타인데이 때 주는 그런 건가 봐.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콜릿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자, 얘기도 좋고, 이걸 좀 하면서, 하면서 해봅시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건 뭘까요? 이거 풀인가 이것도? 뭐를 표현한 걸까? 이거는 풀 같은 그 잎사귀 이런 건가? 이거 강아지 풀인가? 뭘까요? 뭐를 표현한 걸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보다 크기도 있고 해서 위에 것들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좀 미니미한 친구들을 만들어주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시고요. 보세요. 준비를 세팅을 딱 해놓고 하면서 우리 얘기하면서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따따 필요한 게 많이 없네. 아, 있네. 여기가 좀 사라진 건가 싶었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랑. 아, 이거 이렇게 맞구나.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다.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레고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금방 만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새로 들고 온 것도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라. 또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노래 들으면서 할까요? 이게 영배형이랑 바이브 들을까? 그래, 들으면서 하자. 5, 8, 10대까지.
이거 할때이 브릿지 있잖아요. 원래 이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지미도 같이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니?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하면서 갔었는데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그 녹음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부스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각자 원하는 대로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해서 이제 나 만들게 된 거였는데 이제 형 앞에서 이제 노래를 제가 막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처음에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형이 나 먼저 할게 이러고 들어가셨는데 몇개더 해볼게요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는데 아다 그냥 내셔도 됐어요. 솔직히 진짜 그냥 굳이 제거안 써주셨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들어가서 했는데 다들 또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긴장했었거든요 들어갈 때. 와 들어가기 전에 와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불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지 왜 비어져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노래가 땅땅한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부른 거지 이렇게 불렀었어요. Look at the star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막 이렇게 엉망이 했었어요. 왜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름 이제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해가지고 나름 이제 운전해서 가서 가면서 이제 이런 거 어떨까 하고 혼자 막 이것도 불러보고 저것도 불러보고 하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부르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옹알이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별게 없어요. 되게 간단한데? When I'm with you. 비티에스! 어떻게 이름이 또 BTS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미고 우리는 어떻게 BTS입니까? 이게 한 우리 이제 10년 됐으니까 10년 동안 이거를 들으면은 참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될까? 마치 뭐라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너무 익숙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익숙해. 그 뭐래 딱 주는 느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아미, BTS. 이런 것 같은데? 진짜 이 만드는 게 여러분들 너무 쉽습니다. 너무 끝난 것 같아요. 끝났네. 이거거든. 어? 오, 눌러라. 봐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예쁜데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잘 모르겠어요. 꽂아봐야겠다. 이것도 생각보다 크네. 뭔가 좀 익숙해 보이나?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색깔은 아무리 봐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다. 근데 이게 제일 예쁘지 않아요? 나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봐봐요.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약간 억지 부린 느낌인데. 약간 어떤 느낌에 비유해야 될까?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이상한 건 아닌데 되게 애매하게 옆에 있는 느낌? 따로도 더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더 나은 거지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있던가? 역시 좀 깔끔한 게 역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두는 게 더 예쁘지 않나 저의 생각입니다. 뭔가 비유가 안 되네요. 뭐라고 표현해주고 싶은데 마치 아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젓가락 같네. 되게 그 있잖아요. 옆에 있어도 딱 상관없는데 같이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그런 거. 왜 음식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되게 애매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이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걸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예요, 도대체? 2월 14일? 아, 그럼 고시구나. 그랬구나. 몰랐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구성품을 한번 보고 또 바로 만드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꽃은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 그닥. 나머지는 좀 모르겠어서 깔끔하게 치우고. 좀 이따가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보는 느낌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것은 두 개가 들어있는 건가? 뭐지? 아니네. 제 생각에 이거 되게 금방 끝낼 것 같긴 한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제가 다 끝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다 하고 갈게요, 오늘은. 아니 뭐, 아 물론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뒤에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또 오늘은 진짜 다 하고 가기로 했으니까 예, 네, 다 하고 갈게요. 저번에도 제가 하긴 뭐 온다 해놓고 안온 적도 있으니까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다 만든다고 했으니까 다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봐봐, 이게 보기에는 되게 아차 뭐가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안 쓰는 게더 많아. 보통 약간 예비용으로 좀 넣어주는 게 있지 않아요? 좀 잃어버리고 할까 봐. 아닌가? 그러면은 너 챙겨 못 찾았는데.